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감리교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서로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한 성령 안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놀라울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연합집회를 통해서 우리 감리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어서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또 감리교회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땅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요나서 2장에 나와 있는 요나의 기도의 첫 대목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다 보면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 2장의 기도의 내용은 굳이 없어도 이 이야기 흐름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 보면 이 요나서 2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으며 그 요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떠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었는지 바로 이 요나서 2장이 그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 2장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될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요나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요나의 기도로 어떤 역사가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또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요나는 선택적으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사람으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무조건 불순종했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나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이 말씀 앞에 하나의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이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한글말로 번역을 하자면 그리고 나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에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기 전 그 전에 무슨 사건이나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찾아보았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미 요나서 전에도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에게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한 대로 되었다 하는 말씀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가 봤더니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어질 거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고 요나가 이 말씀을 전했고 전한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불순종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종하여 말씀을 전했던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에 순종했고 어떤 말씀에 불순종했나 살펴보니까 듣기 좋은 말씀, 자신이 생각할 때 기분 좋은 말씀, 행복한 말씀,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름다운 말씀, 그 말씀에는 얼마든지 아멘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저들로 하여금 회개시켜라 하는 말씀은 듣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고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어디 요나만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듣기 좋은 말씀에는 얼마든지 아멘을 합니다. 저도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축복의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을 얼마나 세게 하는지 몰라요. 돈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을 얼마나 세게 하는지 몰라요. 목청껏 소리 높여 아멘합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면 아멘합니다. 건강하게 해달라 아멘합니다. 사업이 잘되게 해달라 아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이 죽어들어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을 사는 것, 그것은 때때로 좁은 길입니다. 그러면 아멘이 죽어들어갑니다. 가끔 저는 주일날 예배가 다 끝나고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들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 말씀은 목사님이 오늘 들려주신 그 말씀이 내 생각이랑 딱 맞아떨어집니다. 어찌 그렇게 내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십니까? 이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적으로 순종한 요나나 오늘 우리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는 무조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사람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불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선택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좋은 것만 순종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내 생각과 다르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자꾸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요나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요나가 끊임없이 내려갑니다. 이 요나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은 영적으로 자꾸 내려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요나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야라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욥바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또 보면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표현에는 배에 타는 것을 배에 오른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글 성경에도 오른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도 야라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에 타는 것은 배로 내려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야라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 요나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요나는 배에 탔는데 배 밑층으로 내려갔답니다. 배를 탔음에도 배에서도 또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야라드 했다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듯이 요나가 이제 배 바깥으로 던져지게 되는데 던져져서 자꾸 바닷속으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야라드 하게 되죠. 그의 지금 영적인 상황이 그의 심령의 상태가 야라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내려가. 내려갑니까? 아닙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는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가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올라가는 것이 주님의 역사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 백성들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그 반대로 갔다는 것이죠. 모든 것에 다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을 보면 올라가는 것은 좋은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내려가는 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올라가는 것은 좋은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반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죠. 내려가는 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날마다 올라가고 있습니까?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상승하여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갔듯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제대로 아멘을 못해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셨습니까? 아멘을 제대로 못해요.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으로 침체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요나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시스로 가는 여정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이때 요나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는가 봤더니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잡니다. 이에 선장이 요나를 책망합니다. 요나서 1장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 앞에 구하라. 영적인 침체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종종 성도들을 신방하면 기도해야 될 상황이 벌어진 가정들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애통한 마음, 간절한 마음, 답답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가 그 성도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담임 목사만 기도해요. 본인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될 때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답답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고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었고 제자들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담대하게 그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선장이 요나를 책망하고 있어요. 왜 기도 안 하냐고. 이게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비난의 내용, 그 이유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성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때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가 드디어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된 영문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인가? 봤더니 비좁은 곳입니다. 운신의 폭이 좁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인가 봤더니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어두운 곳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절망뿐입니다. 그러니 그제서야 비로소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는지 알 수가 없어요.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좁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좁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요나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부목사 시절에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정신을 의식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 실려간 다음 의식을 찾아 깨어나고 나니 응급실 침대에 제가 누워있었고 그리고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쯤 되었어요. 저희 아내가 제 발치에 이렇게 누워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왔을까? 혹여나 무슨 큰 병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혹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 가게 되고 우리 남은 식구들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응급실 침대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른 것 기도하지 않고 주님, 여기가 끝입니까? 제 인생의 끝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저의 눈에서 눈물이 샘에서 샘이 솟아나오듯이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저의 가슴을 이렇게 쓸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처음 목회 시작할 때 나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뭐가 그렇게 가지고 싶은 게 많고 누리고 싶은 게 많고 얻고 싶은 게 많아서 그렇게 괴롭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니 이제 내 손 붙잡고 나아가자. 그때 응급실에서 저는 주님을 다시 만났고 그 응급실에 누워있는 저에게 다시금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문을 만들어 그 문을 들어가게 하시고 길을 만들어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반드시 문을 만들어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만들어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요나에게 역사하셨듯이 저에게 역사하셨듯이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과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비좁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빛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역사의 그 시작 단추라는 거예요. 요나가 기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을 때 바로 그 기도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섭리의 시작 단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드디어 인정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요나의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가장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그 기도의 내용을 읽다 보면 발견하게 돼요.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저는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습니다. 이게 요나의 생각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드디어 구원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기도의 내용. 아마도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기도를 들으신 다음 니느웨를 구원하시죠. 니느웨 선하신 역사를 펼치십니다. 요나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작 단추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 세상에도 한국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한국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우리 감리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더욱더 고양되게끔 이미 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 단추가 무엇인가? 바로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 단추가 되어져서 한국교회의 회복,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감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답답하고 막연하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은 열려 있사오니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서게 하옵시고 우리 감리교회가 다시금 부흥되게 하옵시고 우리 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는 전적인 순종이 아닌 선택적인 순종을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적인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내가 듣기 행복한 것만, 나에게 이롭거나 축복의 말씀에만 순종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 뜻에 맞지 않거나 나에게 손해가 오게 되거나 희생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주저하며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선택적 순종의 삶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내려가고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었나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와 환경을 만날 때 하나님을 붙잡고 더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며 하나님으로부터 실망하며 내 생각을 우선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한번 부르며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가 선택적인 순종을 해왔던 모습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말에, 내 마음에 내가 이롭거나 도움이 되거나 축복의 말씀에만 순종하였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 뜻에 맞지 않거나 나에게 손해가 오거나 나에게 희생을 해야 되거나 양보해야 되는 말씀에는 순종하였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전적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위한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내려가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와 환경을 만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들은 주님을 피해서 내려가며 주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뢰에 나아갔던 우리의 인생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라가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우리들의 부족함을,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도 기도할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형통하고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갈 때 하나님을 찾을 줄을 몰랐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절망과 염려와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이 오셔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감리교회가 기도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특별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감리교회가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극복이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요나의 모습을 볼 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평안할 때, 평탄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형통할 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되는 어려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주님이 오셔야 문제가 극복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제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므로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대교회 안에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코로나 19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이 임하게 해주시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떠난 세대는 다음 세대입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잃었습니다. 미래의 세대를 잃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어린이들, 학생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의 믿음이 더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예배를 잃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예배를 떠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다음 세대가 부모의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서 인과기도가 일어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시대가 다시 오기를 원해서 다음 세대가 부모의 세대보다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 부흥이 임하도록 다시 일어나도록 미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강대교회가 다음 세대로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난 세대 다음 세대입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습니다. 미래의 세대를 잃어버렸습니다. 염려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어린이와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그들의 믿음이 더 컸지만 과거에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부모들이 전도되어졌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세대가 부모의 세대보다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잃어버린 세대가 주님 앞에 다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잃어버린 세대가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잃어버렸던 세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며 부흥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미래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지기를 말미암아 이제는 한국교회가 하나님 강대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제는 강대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부흥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